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이번에는 보안 프로젝트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마이크로 포커스의 제품 그 이벤트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마이크로 포커스에서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 홍보비 지원을 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이 마이크로 포커스에서는 이번 이벤트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우리가 시큐어 코딩과 그 다음에 웹 자동화 진단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1인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벤트 하기 전에 여기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을 좀 익혀두시는 것이 좋겠죠. 예전에 웹 인스펙트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계속 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티파이, 우리가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도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조금 연구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한테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런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심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무료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예방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이 개발 단계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모이킹이라고 한다면 오픈이 되고 난 뒤에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영상들 뭐 모이해킹 진단 이렇게 많이 하게 있는데, 실무에서도 이제 모이해킹이라는 것은 거의 다 대부분 실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픈 전 보안성 검토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오픈하기 전에 이제 모이해킹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전 단계에 이제 어떤 것들 하냐,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개발 단계, 특히 이제 소스 코드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모이해킹을 하고 난 뒤에 취약점들이 나오면은 수정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소스 코드 진단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잠재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다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나중에 수정을 하려면 또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기간도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충분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스 코드 진단에 대한 것들은 중요성은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티파이 제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들은 시큐어 코딩, 우리가 소스 코드 진단하고 그 다음에 웹 인스펙트라고 하는 웹 자동화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적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소스 코드 진단은 정적 분석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소스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요, 그 소스 코드를 이제 보면서 그냥 거기서 정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코드들을 연계성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티파이의 정말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입력값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의 자세한 정보들 같은 경우는 제가 포티파이 제품들을 실제 실행시키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화 분석할 때, 웹 자동화 분석을 할 때는 각각의 페이지에 다 접근을 하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달되는 그런 파라미터 값들도 한 번씩 입력도 해보고, SQL 인젝션이나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사이트를 반응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동적 분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야만이 우리가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빨리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모이해킹만 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소스 코드 분석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포티파이라고 하는 도구들이 지금 실무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유료 그 국내에 있는 그런 소스 코드 진단 도구들도 몇 있지만은, 사실 사용을 하다 보면 이 포티파이가 지원하는 그런 언어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환경의 그런 사이트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그 소스 코드 진단 같은 경우에 지원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포티파이는 그걸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살펴봤는데, 요즘에 이제 도커 환경, 제가 유튜브로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도커 파일의 그런 설정 파일들도 스태틱 코드 어널라이즈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례들을 좀더더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신청을 해주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겠지만은 사전 신청 협의부를 합니다. 이러면 두 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담당자하고 그런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달할 것들을 전달해 주셔야 하는 거고, 웹사이트 같은 것도 URL 정보나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만이 점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 소스 코드 27종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살펴봐서 여기에서 혹시 지원되는 거, 우리가 포티파이에서 지원되는 랭귀지들이 뭐가 있는가,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지원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지원됩니다. 고랭, 우리가 고 프로그램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SP, 특히 이제 모바일 환경 같은 경우는 코틀린, 요거 있죠? 요 같은 경우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 있죠? 최근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파이썬, 파이썬 환경 같은 경우, 스칼라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은데, 도커 환경, 아까 말했듯이 도커에 대한 설정 파일이나 그런 것들도, 다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을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점검 환경들을 이제 구축을 합니다.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제 원격에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불가한 경우 같은 경우는 고객사 환경에 직접 설치를 해서 임시 라이센스 키를 반영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점검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동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 담당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에 혹시나 장애 발생 여부들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이킹이나 아니면 소스코드 진단들을 컨설팅 하려면 굉장히 비용들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용들이 많이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기회를 마련을 해서 이런 진단들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